이렇게 바닥이요. 우리 집이 이렇게 굴곡져 있을 리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청소해야 되잖아요. 자, 이러시만 굴곡 있어도 에바 포메드의 유연함으로 굴곡을 따라가면서 청소를 깨끗이 해드릴 맞습니다.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어머, 네. 여기다 청소 다 해놨는데 우리 애가 과자 흘렸어요. 자, 이럴 때도 청소를 어머나 붕 떠서 안 될 것 같다고요. 살짝만 눌러주세요. 빗자루 쓰레밖에 없이도 청소 가능. 그래서 좋아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네. 아니 청소기 방송하는데 무슨 네. 맥주병이 이렇게 무겁게 올려져 있어요. 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네. 싹쓸이 이전에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어? 색상만 똑같은 것 같은데 하신 분도 계십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 갖다 대고 네. 하나 둘씩 밀면 접혀요. 어머. 물론 이 상태에 밀 수 있습니다. 네. 싹쓸이는 어떻게 다른가? 갖다 대고 하나 둘씩 밀면 쭉 밀립니다. 이 밀린 이유가 뭐냐면 네. 밀착력. 눌러주는 힘이 있어서 밀어줬고 눌러주는 힘이 있어서 청소가 잘 된다 원리를 설명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원리를. 유사품에 네. 주의하세요. 네. 여러분 비슷하게 생겼다고 네.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네. 거기에다 이렇게 튼튼하기까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바벨이요 20kg가 걸려있어요. 보통 연결 부위가 약해서 많이 네. 부러졌는데 도대체 소재가 무엇일까? 알루미늄 아니에요. 네. 플라스틱 아니에요. 스틸. 네.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자석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석을 가지고 보기 갖다 대면 따라오죠. 스킬봉을 채택해서 내구성을 높인 것까지 확인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 청소를 네. 해보는데 네. 바닥의 청소, 네. 자, 우리 할 때 보면은 이런 큰 먼지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굵은 네. 먼지까지인데 만약에 센 바람이 불어서 다 날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와. 네. 이거 다 날렸어. 청소된 것 날렸는데 같아. 과연 미세먼지가 다 사라졌을까요? 네. 바닥이 깨끗해졌을까요? 자, 그러면 싹쓸이로 얼마나 바닥이 깨끗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양면 쓸 수 있죠? 네.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양면 네, 여기 쓸 수 양면 쓸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물이나 천연세제를 네. 뿌려주시고 반대편 뿌리지 않았죠? 네. 조금 전에 바람으로 날렸는데 과연 어떨까? 제가 닦아보겠습니다. 지나가면 어머나! 어머나! 그렇게 잠깐만요. 센 바람을 불었는데도 네. 먼지가 미세먼지가 날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길이 싹 생길 정도로 네. 이렇게나 청소가 잘 됩니다. 미세먼지 네. 청소까지 다 하시고요. 네. 유리창 청소도 해야 되는데 뭐 밟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리창 청소할 때요. 네. 의자 밟고 올라가지 마세요. 길이 조절됩니다. 돌려서 고정시켜주시고 유리창 청소할 때도요. 한쪽에는 물이나 유리세정제 반대편 뿌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젖어있는 부위로 유리창을 먼저 닦아주시고요. 닦고 날 때 물기가 남아있죠? 뒤집어서 물기를 제거하시면 되는데 네. 여기서 잠깐 헤드를 보시면 정말 슬림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 주먹은 못 들어가도 네. 싹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명이 틈새 청소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생기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틈새 청소까지도 네. 싹싹싹 들어가서 다 해드릴 거고요. 유리창 청소했으니까 유리창만 할 수 없죠. 방충망에 쌓여있는 먼지들 이게 결국에 다 우리가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방충망 청소할 때도 아이디어 드릴게요. 네. 한쪽에는 물이나 천연세정제 뿌려주세요. 반대편 뿌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방충망 청소할 때는요. 천천히. 왜냐? 먼지가 날리면 안 되니까 천천히 닦아주세요. 닦았죠? 옆쪽으로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네. 정말 깨끗해지고 있는데 물기가 중간에 있죠? 네. 놔두셔도 되지만 뒤집어서 마른 걸레로 마무리해주시면 깨끗한 방충망으로 변신 완료시켰습니다. 맞습니다. 네. 깨끗해졌죠.